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아 이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. 왜냐면 시나리오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느낌은 누아르라는 게 시나리오에서도 읽히죠. 근데 이거는 그 누아르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간의 감추어진 욕망과 욕망에 따른 목적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굉장히 좀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. 실제 작품을 선택하고 이제 배우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는 장르를 의식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. 예,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캐릭터의 내 외적인 것들의 수위를 정할 때 오히려 너무 이렇게 장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극 몰입에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좀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제가 주력했던 것은 현정이라는 뭐라 그럴까 뭐 영화에서 소개되는 인물들이 대부분 특수하긴 하지만 현정이 생활하는 하는 일, 생활하는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데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녀만의 일상성을 가지고 그녀만의 일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또 그녀만의 이를테면 드러내는 면,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면과 철저하게 감추는 면들의 수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촬영 직전까지 저도 사실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시나리오를 보면서 헤어스타일이 먼저 생각나진 않아요. 근데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는 사실은 그 헤어스타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긴 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 중에 감독님이 하필이면 딱 그거를 짚으셨어요. 근데 아마 그게 이게 사실 굉장히 뭐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인데 뭐 디자인 자체도 컬러도 근데 이 역할을 좀 더 특별하게 세팅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여자를 좀 더 위장하고 은유된 면을 좀 그러니까 드러내는 장치에 가깝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여자가 보여지는 현정의 얼굴 그 다음에 같은 얼굴이지만 보여지지 않으려는 현정의 얼굴 이거를 같이 담으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게 장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치나 기술적인 면으로도 가능한 거지만 그냥 이 사람 자체에서 그거를 갖고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데서 출발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.